안녕하세요. 피치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4.86%, 81포인트, 그래서 1600을 깨서 1591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2020년 3월 18일. 이건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재테크로 주식을 콘텐츠를 정했더니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매일매일이 요즘에는 진짜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속절없이 빠질 때에는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투기를 했는지 나는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2007년 10월 1일 날 다우지수가 13,848포인트를 찍고 약 2009년 2월 2일까지 그때 지수가 6,900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1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러면 한 16개월에서 17개월이죠. 쭉 하락을 한 거예요. 50%가 지수로 빠진 거죠. 그때 미국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17개월 동안을 합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69조.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2010년 11월부터 2011월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2차 양적 완화, 돈을 막 뿌리는 거죠. 우리 돈으로 722조 6천억 달러. 이게 또 끝이 아니고 3차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건 26개월 동안. 언제부터 했냐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그때는 우리 돈으로 1962조. 1962조. 엄청나죠? 그렇게 돼서 크게 보면 2009년 2월 2일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우상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17,0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29,000, 거의 3만 포인트까지 찍었으니까는 50% 하락한다 그러면 15,000포인트? 15,000포인트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닥은 알수 없으니까. 근데 이 하락폭이 되게 가팔라요. 그 떨어진 시기가 예전에 그 금융위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완전히 수직 하강을 하고 있죠. 꼭, 뭐냐. 스카이다이버.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버가 쭉 활강하듯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지만 지금 패닉 장세가 좀 진정이 될것 같은데, 한국은 3월달, 이번 달 말까지 가면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유럽은 이제 막 피크를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피크가 걸릴 것 같고, 5월달부터는 조금 완화되는 추세를 거쳐서 6월 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자세는 현업에 충실하라.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모으거나 분할 매수를 해라. 라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면 계속 현금을 모아두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반등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러면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써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해놨어요. 이때는 패닉 장세가 연출을 된다고 그래서 팔고 나오면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쭉 배당을 받아가면서 버텨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멘탈이 무너져서 같이 팔기 시작을 하면 제 손실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겠죠. 당신 왜 그랬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배당 컷을 50%가 돼도 버틸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패닉 장세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침대 있죠. 흔들리지 않는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를 추천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어려운 위기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독자 28명이지만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 달에 28명, 1년이면 300명, 10년 하면 3,000명, 10년 후에는 이 유튜브에서도 아마 수익이 창출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 전투태세로 가지고 돌입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